여,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흐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부산보다 작지만 정말 강력한 경제 강국인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원래 말레이시아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말레이시아의 한 주가 아닌 독립국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을까요? 우선 싱가포르를 보려면 말라야 반도의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말라야 반도는 영국이 식민지하기 전까지 작은 술탄 국가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언어를 같은 언어로 쓰긴 했지만 인종이 서로 달랐던 곳이었죠. 어느 곳은 화교가 정말 많았지만 다른 곳은 말레이인들이 많았던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렇다 보니 식민지배 때부터 약간의 갈등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독립운동 조직도 서로 다르게 짤 정도였습니다. 가령 오늘날의 정치 조직을 발전하긴 했는데 말레이인들은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인도인들은 말레이시아 인도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또 화교들은 말레이시아 화인협회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할 정도였어요. 영국은 말라야 반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들을 회유할 겸 말라야 연방을 세워서 이들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싱가포르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영국이 생각해보니까 말라야 연방을 이렇게 세워서 실익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말라야 연방에서 소유사태도 발생되고 있고 본토에서는 전후복구를 해야 하는데 말라야 연방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57년에 말라야 연방을 독립시켜버리는데요. 여기서 영국 크게 실수를 하나 합니다. 제가 아까 인종이 많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분리하고 독립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같이 묶어서 한 나라로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말레이인들과 화교들의 갈등이 정말 크게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인종 학살이 발생했을 정도로 정말 갈등이 심했어요. 이게 왜냐면 당시 화교들은 경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긴 갈등이 너무 심했고요.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화교가 말레이어를 쓸 줄 몰랐어요. 말레이어를 쓰는 곳인데 이렇다 보니 서로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아무튼 싱가포르 내에서도 반식민지 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말라야 연방에는 싱가포르가 없었던지라 싱가포르는 말라야 연방과 합병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식량과 식수도 부족했던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물론 말레이시아보다는 부유했던 도시가 맞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자기도 끼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말레이시아로서도 싱가포르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합병을 오케이 하게 되는데요.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이 창설되게 됩니다. 문제는 대중들은 이런 걸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화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는요 화교가 75% 정도입니다. 절대 다수가 화교였어요. 심지어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인 리카뉴도 화교입니다. 거기다가 문화도 다르죠. 종교도 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갈등이 점점 크게 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 말레이인들은 화교보다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경제력까지 화교가 장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도 화교가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차등 정책을 실시하곤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경제력이 좋은 지역도 있잖아요. 화교들 많이 사는 곳 뽑아서 그 지역에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말레이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 개발 사업을 투자하는 식으로 해버려요. 싱가포르도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로서는 또 불만이 있었고요. 계속 악순환이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리카뉴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인들의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종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말레이시아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받아치면서 말레이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야, 너 중국인이잖아. 너 말레이시아를 중국으로 만들려고 그래? 어? 이런 식으로 맞받아칩니다. 화교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연방 정부를 장악한 후 중국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화교계와 말레이인들로 구성된 말레이계가 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말레이시아의 초대 총리인 뚱크 압둘라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의 총리인 리카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싱가포르를 축출하거나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싱가포르 내부에서 폭동 발생합니다. 1964년 7월과 9월에 말레이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인종폭동을 일으켜서 화교라는 화교를 싹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런 싱가포르를 국가 안보상을 이유로 연방에서 축출하게 되어버렸는데요. 1965년 8월 9일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추방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리카니 총리는 독립 발표를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싱가포르는 지금만큼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요. 식수와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는 정말 많은 조직폭력 단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보다도 작은 국토의 나라가 독립을 하려다 보니 여러모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했던 나라였죠. 다행스럽게도 싱가포르 내에는 영국군의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주변국들의 강제합병 시도로부터 살아남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리카뉴 총리는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되 자본주의 시장을 독립하는 데 성공해서 싱가포르를 정말 강력한 부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압도할 정도의 경제력을 보유했으니 말을 다한 거죠.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유를 한 줄 요약만 한다면 인종 간의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왜 독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